안녕하세요. 판례연구 5분정기 판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11월 1일자 판례연구 민사 공공임대주택과 대위해지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9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-230165 판결입니다. 사건은 이제 건물 인도청구고요. 원고는 저축은행이고 피고는 임차인, 상고인인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. 임차인이 이제 건물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 사건입니다. 내용은 이렇습니다. 피고는 2016년 9월에 공공주택의 임대주택을 입주했었습니다. 임차인이죠, 피고는.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은 2,390만 원이었어요. 근데 피고가 돈이 부족하니까 원고 저축은행으로부터 1,800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담보로 이 2,390만 원의 공공주택 임대 그 보증금을 양도를 합니다. 담보 목적으로 양도를 한 거죠. 그러면서 각서를 써주는데 대출 원리금 미변제 시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줍니다. 피고는 2019년 6월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2020년 5월 20일 날 면책 결정이 확정되고 원고의 대출금 채무도 이 면책 결정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. 그런데 원고는 2020년 7월에 기한에 이르 상실 통지를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는 지금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면책 결정을 확정이 됐죠. 그런데 그 담보물을 이미 갖고 있어요. 담보물이 지금 저축은행이 2,390만 원의 담보물을 갖고 있죠. 이 담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유지가 되고 이제 요 담보에 의해서 이제 요거 담보권의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 실행에 의해서 지금 2020년 7월에 기한의 상실을 통지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주택공단 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주택공단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지한 상태에서 해지됐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주택공사에게 그 토지 그 건물을 넘겨라고는 건물 인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. 인도 청구인데 인도의 대상은 주택공사예요. 이제 청구하게 된 거죠. 문제는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중도 해지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느냐? 특히 이런 공공임대주택에서 할 수 있느냐? 이게 가능하느냐가 문제고 두 번째 면책 결정 후 이를 피보증 채권으로 면책권에 그러니까 가능한 거냐?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공주택 그 특별법 취지상 대출금의 상환을 이유로 임차인의 해지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반대로 말하면 민간 대출 민간 임대 보증금은 대위 행사 가능합니다.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만 대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는 책임이 면제되고 다만 일부 담보권이나 이런 것에 예외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에서 파산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채권에 대고 행사하는 것은 예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 담보권을 갖고 있지만 그 담보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의 대위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. 지금 해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채권의 대위권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둘 다 안 되는 거죠. 해지도 안 되고 심지어 해지를 위한 채권의 대위권도 안 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 요거는 이제 이 파산 채권이 되면 그거에 대한 헷갈린 거는 조심할 거는 담보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.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원심은 그걸 인정해 준 거죠.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 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. 결국 일반 임대주택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. 이 사건은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.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에 해지 가능하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임대차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공공임대주택은 특별법에도 공급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임차인이 각서를 써줘도 마찬가지입니다. 원심은 이 채권 양도 담보권을 별채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는데 대법원은 압류 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즉 임차 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별채권 인정 안 해줘서 결국은 담보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이 사건은 이런 임대주택에 관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다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민간 이게 사적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